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날 받아 처먹기만 하던 써니, 그리고 버스 떠난 지 4년 됐는데 이제 와서 울고 있는 써니 두 멍청이들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전 남친은 결혼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요. 아이씨, 왜 이래 이거? 야, 약 먹어, 야, 어? 원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여친한테 차였어요. 제목 그대로 제가 여친한테 차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안 나와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제 여친은 사람을 엄청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감정 표현이나 사랑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친은 항상 저한테 사랑 표현을 해댔고, 또 요리도 자주 해주고, 날씨가 춥다 그러면 감기 걸리면 안 된다며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또 돈도 저한테는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친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지만, 저는 집 데이트가 좋아가지고, 여친이 저한테 많이 맞춰주고 그랬죠. 다만, 싸우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거였죠. 여친이 한없이 퍼주는 스타일인데 반해서 저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예전보다 연락도 자주 해주고 특히 이번에는 여친이 평소 하고 싶다던 데이트도 밖에 나가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놀러 가기로 한딱 하루 전에 자기 혼자만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오지게 싸웠어요. 아니 저는 그냥 대충 그 지역에 가서 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친은 도시락도 싸고 간식도 챙기고 이것저것 막 열심히 챙기고 있지만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관심이 없냐 이러면서 시비를 건 겁니다. 결국 감정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그날 약속 엎어져 버렸고 거기다 그 다음 날인 약속 당일엔 헤어짐까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사실, 여친이 워낙 잘 챙겨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표현을 해도 사랑받는 느낌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여친을 위해 뭔가를 챙겨주거나 해준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여친이 자기 혼자 너무 무리를 해가며 챙겨주는 거라 지 스스로 지치는 것도 분명히 있다 보거든요. 또, 지가 해준 만큼 바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서운해하고 그랬으니까. 여하튼, 늘 이런 걸로 매번 싸웠고, 결국 이렇게 차여버렸는데, 저희는 정말 인연이 아닌 걸까요? 제가 뭘또 어떻게 해야 여친이 사랑받는 기분이 드는 건지, 도통!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제가 연애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뭘더 해야 되고, 뭘 잘못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뭘 어찌해야 얘 마음을 달리 달달달달달 다시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죠.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뭐야 이거? 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 오히려 해준 사람 탓을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원래라니 세상 모든 관계에 원래 그런 게 도대체 어딨어? 다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지. 야, 너는 그냥 평생 너 혼자 살아라? 도대체 이렇게 받아쳐먹기만 하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어? 2번. 그래, 맨날 받아쳐먹기만 했을 땐참 오지게 좋았겠지. 근데 그게 부담이 되고 네가 똑같이 해줄 수가 없다면 여친이 해주는 걸 정중하게 거절했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쓰니는 관심 없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 성향이 다르다 해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내 여친, 내 남친이 좋아하는 간식이 눈에 보이면 그게 뭐 편의점이든 어디든 간에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러니까 너는 여친을 전혀 안 좋아한 거죠. 여친이 다 해주고 알아서 챙겨주니까 그냥 그게 좋았던 거지. 이거 절대 못 돌리니까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라. 3번. 한 명은 모든 걸다 준비해 모셔가고, 너는 그냥 몸만 쳐가서 놀고만 오는 건 이거는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귀빈과 수행원의 관계인 거지.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의전 담당이 다가와서, 카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몇 시까지 가셔가지고 인사하고 식사하시고 일정은 이렇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러는 거라고. 뭘 해야 여친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나?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야. 너는 그냥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저 주상 전화처럼 그래 이 몸이 행차하도록 해주마. 이질할만 하고 여친은 무슨 무수리처럼 빨빨거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확 하고 현타가 오지 않겠냐 이거야. 아닌 말로 네가 차은우 만큼 잘생겼거나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냥 모든 게 용서되고 내 영혼까지 갖다 바치고 싶은 남자가 아닌 이상 아이씨 내가 왜 이 새끼 하녀를 자처하고 있지? 이러지 않겠냐고? 대댔으니 그러니까 저는 여친이 그렇게 무리하길 원치 않았어요.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데이트 같은 걸 하고 싶었고 도시락 안 챙기고 그냥 사 먹어도 됩니다. 근데 매번 그냥 여친이 알아서 해준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가려고 하면 제가 너무 벅찬 거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매번 말하는데 여친 혼자 해주고는 매번 저렇게 지쳐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여하튼 그럼 뭐 제가 여친이 해주는 만큼을 다시 돌려줘야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일까요? 뭘 또 쳐묻고 자빠졌어. 난 그냥 글렀다니까. 안 돼. 끝났다고. 4번. 쓴이는 내가 봤을 때 평생 결혼 못하겠네요. 그 누구라도 다 도망갈 것 같아. 달달달달달. 5번. 이건 그냥 안 맞는 거예요. 너랑 비슷한 사람 만나세요. 6번. 여친이 평소 돈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보니까 느낌이 딱 온다. 사주면 낼름낼름 다 받아 처먹고 정작 지는 돈 계산할 때 머리 막 굴리고 아끼는 거 그거 모조리 다 티가 났을 거야. 암. 그리고 뭐 집 데이트? 그게 데이트냐? 아니 미친 맨날 그 짓거리만 하고 살아? 이딴 게 남친이었다니 전 여친 진짜 불쌍하다. 아니 사람이 네가 불에 먹는 노예로 보이는 거야 뭐야? 너 같은 건 결혼 연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방에서 평생 혼자 치면서 살아야 할 인간이야. 7번 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너 전 여친 사랑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 잘 듣는 노예 시다발이 하나 겨우 구해놨는데 이게 간다니까 그게 아쉬워서 이러는 거잖아. 니 졸라 이기적인 거 알고 있어? 그냥 혼자 늙어 뒤지세요. 남한테 피해줄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아! 됐으니까 그 전 여친분 연락처 좀 알려줘요. 내 진심! 평생 여왕님처럼 떠받들며 모시고 살 자신이 있거든! 빨리 적어봐! 야, 돈은 쓰기 싫은데 그 짓거리는 맨날 차하고 싶고 야야, 그냥 놔줘라. 그래 뭐 어차피 잡을 수도 없겠지만 너는 끝났다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오래 만나온 전 남친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라고? 진짜 오랜만에 제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 남자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뭔가 아리고 너무 슬퍼요. 저희는 CC였고 대학생활 전부 다 이 사람과 함께 했고요. 졸업하고 취준도 같이 하고 취업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힘든 시기 같이 겪으며 추억도 되게 많이 쌓았는데 내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또 좋아했다는 걸 사귈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야 겨우 알았어요. 우리 헤어진 지 벌써 4년이나 지났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새로운 사람 몇 번 만나고 헤어져도 봤지만 예전에 이 사람이랑 헤어질 때만큼 아프거나 슬프지도 않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그래요. 자꾸 생각나고 그렇더라고. 여친이 나한테 정말 잘해줬고 아니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우리 가족들 모두한테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가 정말 많이 아끼고 좋아했거든요. 하, 내가 또 어디 가서 이만큼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해줄 사람 내 남은 생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나만 이렇게 혼자 그때 그 시간이 멈춰있다고. 댓글 1번. 아니 미친 건가? 헤어진 지 4개월도 아니고 4년에다가 지도 다른 남자 여러 번 만났다면서 뭐가 멈춰있다는 거야 이게? 어?
야, 그지 같은 미화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라. 비련의 여주인공 놀이하고 처 자빠져 울지 말고. 끝난 사랑 붙잡고 있는 건 그냥 스토커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제발 부탁이니까 찌질하게 살지 마. 여자 망신이라고. 이번 이전을 하는 애들 대부분이 그래요.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헤어진 거지. 3번.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그리워하는 건전 남친이 아니라 바로 너야. 그때의 너 말이야. 전 남친과 같이 학교를 다니던 20살의 너. 취준하던 25살의 너. 또 취업하고 행복했던 27살의 너 말이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 한들 그 시절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냥 그렇게 가버렸구나 하고 말아야지. 뭐니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4번. 그참그 병이 들어도 거지같이 들었네. 내 장담하는데 이건 약도 없다. 깔깔깔깔. 5번. 그 남자도 쓰니 절대 못 잊을 테니까 가끔 연락도 하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도 가지고 그러세요. 물론 수중에 돈 3천 정도 미리 준비해 놓고 말이야. 쓰니가 그렇게 추억을 먹고 사는 거야. 존중을 하겠는데.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쓰니랑 결혼하는 거, 이건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바로 그 퐁퐁이죠. 뭘 해줘도 전 남친으로 채워져 있는 여자랑 살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이겠어요? 지옥이지? 7번. 아니, 전 남친은 결혼한다고 신났을 텐데, 지 혼자 아련하네? 깔깔깔깔. 왜? 이왕이면 너도 SNS에 재미있네. 이렇게 한번 써봐. 깔깔깔깔. 또지 혼자 새벽 5시에 감수성 터져가지고 뭐 오열하겠네, 오열하겠어. 재미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응원할 것도 없고, 뭐 욕을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